와인의 시청자 여러분, 소유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제가 꿀팁을 마구마구 방출할 거니까요. 보다가 잠드시지 마시고 또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또 어김없이 좀 불편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많이 부었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아침이니까요. 모든 사람은 똑같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샵에 와도 기초를 좀 제가 직접 미리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한 기초를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제 요즘 파우치에 항상 들어있는 제 애정템입니다. 따란! 귀엽죠? 이 안에는 그 유산균이 들어있대요. 이 재생크림에는 무려 6종의 프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데 제 형은 딱 보면 약간 뭐지? 연고 같아요. 약간 여기 앞에 구멍이 나올 때도 나와 있고 뚫었고 흡수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항상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다 보면 그 유해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얼굴을 돌아다니는 그런 벌레들이 유해균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게 이제 피부 노화나 아니면 주름, 트러블 이런 걸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먹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먹지 않고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마시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피부에도 유해균을 제거할 수 있는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제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크림 안에는 장벽을 보호해주는 다섯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분들이 피부를 그냥 겉에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까지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마스크를 쓰면 딱 여기가 굉장히 예민해지잖아. 이쪽. 이렇게 마스크 있는 이쪽을 이렇게 발라주면 좀 더 진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바르면서도 아, 이 제품이 진짜 순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또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 순해서 아기들도 쓸 수 있대요. 아이들이랑 함께 온 가족이 쓸 수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샵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좀 보통 어디에 가장 신경 쓰세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저 제일 중요한 거 입술 아시죠? 와인을 많이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입술에 좀 집착을 해요. 입이 작아서 그래서 또 이렇게 입술 잘 그린 날 이제 또 소유 입술을 또 만졌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입술이 잘 그려진 거. 여기서 좀 이따가 제 변한 입술을 보세요. 그다음에 눈썹 모양? 제가 원래 눈썹은 조금 더 여기에 산이 있는 형태의 눈썹이었는데 제가 약간 윗산을 좀 깎으면서 약간 일자 눈썹으로 좀 바꾸면서 순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굴에 트러블이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러블이 난 곳에 가까이 찍진 않겠어요. 너무 들어오지 마세요. 보호해주세요. 치팟이 올라온 부위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진정 효과가 있대요. 과연 진정 효과가 있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봤는데 뭔가 이렇게 촉촉하고 탱탱해 보이시나요? 일단 이게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로 바르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얼굴에 다 발랐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진짜 소유가 되기 위한 메이크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자여자해 보이겠어. 뭔지 알죠? 굉장히 여자여자해 짠! 자, 저 강지연에서 소유로 변신했어요. 오늘은 약간 뭔가 퍼플퍼플한 느낌으로 색조를 많이 했어요. 요즘 가장 애정하는 볼터치. 애정하는 볼터치와
내가 입술. 진짜 옷에도 망둥한 줄 알았네. 아까 제가 아까 전에 봤지만 제가 입술을 그리고 나면 이렇게 약간 뭔가 아까보다 굉장히 다르게 도톰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시술이 끝났고요. 저는 이제 특별한 곳에 무언가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